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택지 추가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골자는 지금 수도권 일대에 30여 개의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좀 30만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요. 공급을 늘려서 지금 집가를 잡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일상은 굉장히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보이겠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목요일 생생부동산 클리닉 오하미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이고요. 간편하게 문자로 주셔도 됩니다.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 부동산 가이드 문 뚝뚝 두드려주세요. 오하미 이사님과 최근 들어서 지금 2030 서울 플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지역일까요? 네, 오늘 이 동남권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동남권에서 이제 강동구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2030 서울 플랜 네, 기본에 충실하자고 하면서 우리 지금 계속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동남권 중에서 강동구 그리고 이제 강동구 중에서도 다섯 개 지역 생활권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암사 지역 생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천호 성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강동구 중에서 좀 인구가 제일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고 재산권이 네. 많이 발달이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암사 지역 생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제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곳으로서 이 암사동, 암사 1, 2, 3동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암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면적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 면적의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는 한 15% 정도 그러니까 많은 인구가 이제 있지는 않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사동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이 선사유적지. 네, 네. 가보진 않았지만. 네. 네. 선사유적지 참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선사시대에 이제 유물들이 있는 그런 유적지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일단 이곳의 호재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8호선 개통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8호선이 이제 잠실에서 해서 암사역까지 해서 지금 종점이 암사역이고요. 시작은 이제 분당 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암사역을 지나서 이 다리를 건너서 그리고 구리 그리고 이 별내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역이 연장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암사에서 그리고 구리 그리고 별내까지 이어지게 되겠는데요. 사실 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의 동북부 지역에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역시나 이제 제터 개통이 되면은 이쪽에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또 확실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8호선이 개통이 되면은 사실상 이 8호선은 이 분당하고 그리고 이제 별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내뿐만이 아니라 시외로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아주 잘 확보가 된다는 측면에서도 좀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암사 역사 생태 공원도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사 유적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암사 지역 생활권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한 16만 제곱미터, 네, 16만 제곱미터의 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 5만 평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이 서울 숲 공원의 약 4분의 1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을 뭐 유적지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뭐 전시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전통 문화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자연 체험 학습까지도 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시설로 같이 개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도심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가족 단위로 생활하신 분들은 굉장히 뭐 쾌적하게 그리고 좀 편리하게 또 이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상 이 서울숲 공원이 이제 개장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를 도심 속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많이 주목이 되는 그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길동 둔촌 지역 생활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길동 둔촌 같은 경우에는 좀 아래쪽으로는 송파구, 이 방이동하고 접해 있으면서도 이제 하남 쪽하고도 이제 접해 있는 곳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 강동 면적의 한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구는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강동구 인구의 한 20% 정도, 면적 대비 많은 인구들이 이쪽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행정동으로 본다면은 둔촌 1동, 그리고 둔촌 2동, 그리고 길동 이렇게 포함이 되겠는데요. 이 둔촌동 하면은 지금 뭐 재건축 아파트 네, 맞아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이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이 사실상 이 전에 둔촌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층 아파트로서 1단지부터 해서 4단지까지 구성이 되고 한 5,900세대 정도의 그런 이제 대단지 아파트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쾌적하게도 변하지만 이 세대수 자체적으로 12,000세대, 네, 12,000세대에 달하는 세대수가 들어올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5호선 둔촌역도 가까이 있겠고, 그리고 9호선도 이쪽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통도 아주 이제 편리한 더블 역세권을 두고 있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로 거듭나는 곳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또 들어오면은 또 새로운 그런 고가 아파트로 거듭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이 둔촌 아파트 또 바로 옆쪽으로는 송파구 방이동 이 올림픽 선수촌도 지금 5,000세대 넘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뭐 재건축이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제 개발이 된다면은 굉장히 고가 아파트들로 구성이 되는 지역으로 거듭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둔촌동 같은 경우에는 이 올림픽공원하고도 상당히 가깝게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이 올림픽공원이 도심 속에서 굉장히 거대한 그런 녹지이기 때문에 그냥 쾌적한 그런 환경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둔촌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9호선 연장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9호선에 대해서는 네, 그 부동산 할 때 9호선을 따라서 뚫리면은 그렇죠. 집값 오른다. 예,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길이 보이면 뭐 돈이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나 이 9호선은 황금 노선이라 그래서 이 9호선이 지나가면은 많은 집값 상승은 이제 과거에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 9호선 연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 3단계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이 그 이제 종점이었고, 이 2단계는 2015년도에 개통이 돼서 이제 처음에 개통이 됐을 때 굉장히 9호선 너무 사람이 많아서 낑겨서 막 다니고 뭐 이런 그런 사진들도 많이 떠다니고 뭐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3단계, 2단계 넘어서 이제 3단계가 종합운동장에서부터 해서 이 삼정과 석촌과 뭐 방이동을 지나서 이 봉우병원까지 이루어지는 이 3단계가 이번 해에 12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이 된다면은 또 이 노선에 따라서 또 집값 상승도 얼마나 될지 또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 4단계와 뭐 5단계까지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 5단계가 강일하고 미사,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미사 쪽에서 이렇게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는 또 호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 9호선을 이 서쪽부터 해서 쭉 보면요. 이 한강을 따라서 이 강동구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노선을 따라서 사실 이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노선을 따라서 업무 단지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다라는 네. 것입니다. 일단 우리 강남. 네. 강남을 관통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그런 대기업과 그리고 뭐 금융 기업들이 몰려 있는 우리 스튜디오가 있는 이 여의도도 관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마곡산업단지. 이 마곡에도 이제 16만 정도의 그런 인원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대단위의 산업단지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요 이제 직장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을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9호선이 황금노선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강동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급행을 탄다면은 한 뭐 40분 이내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길동 둔촌 지역 생활권이었습니다. 다음 남아있는 생활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30 서울 플랜 내에서 강동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굉장히 호재가 많은 곳인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본을 쌓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본을 쌓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세미나 정보 알려드릴게요. 규제 속의 소액 투자처 옥석 가리기, 그 방법 전해드립니다.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리는데요.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문의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소액으로 좋은 곳에 투자하기, 어떤 내용으로 세미나가 진행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소액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일단 기본에 충실하다는 의미에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경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집값의 위치, 세계 주요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런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하에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1, 2인 가구들이 뭐 급증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소가족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형 주택의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대형과 중형보다는 수용이 굉장히 상승세가 가파른데요. 또 이 소형의 가파른 상승세에는 또 지역에 또 맞춤형으로 또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 어디에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세금 관련해서도 이제 소액으로 했을 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얘기를 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시간은 이제 토요일 1시에 열리고요. 삼성동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열리는데요. 뭐 무료이기는 하지만 선착순이기 때문에 먼저 예약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전반적인 똑똑한 투자 방법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의 아파트입니다.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도보 4분 거리로 2018년 9월에 완공되었고요. 14층 건물 중 6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5억 6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5억 1천만 원에 실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호재가 정말 많은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매력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하철 호재부터 해갖고 뭐 재건축 호재까지 정말 많은 호재가 몰려 있는 곳이 바로 이 강동구일 텐데요. 그러면서도 이 강남 4구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투자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내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5평형의 이제 소형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2인 가구들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1, 2인 가구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옵션과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단 입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입지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본다면은 강동구청역에서 한 도보 4, 5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건물 바로 앞쪽으로는 좀 잘리기는 했는데 올림픽공원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과도 한 도보 5분 이내에 또 도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녹지를 또 친환경적인 그런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쾌적한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얼마 전에 이 올림픽공원 근처에 JYP 사옥도 이전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올림픽공원 라인을 따라서 본 매물 앞쪽으로 해서는 그런 이제 문화 시설이 이제 들어오는 것으로 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카페도 잘 되어 있고 레스토랑도 잘 되어 있는 1, 2인 가구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건물 앞쪽으로는 뭐 구의회라든지 뭐 관공서들이 이제 좀 몰려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들이 몰려 있으면 또 건물도 좀 예쁘게 지어지고 해서 많이 좀 쾌적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꼼꼼하게 좀 따
따져봐야 할 텐데요. 사실 이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에 속해 있지만 잠실하고 이제 딱 붙어 있다는 측면에서 잠실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잠실역 근처에 있는 그런 업무 시설들, 그쪽에서 나오는 수요들을 바로 지하철 두 정거장이면 흡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지에 있겠고요. 또한 이제 강동구청역을 타서 몽촌토성역 그리고 잠실역에서 환승하시면 또 삼성역까지는 세 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데 또 아시겠지만 이 삼성역부터는 테헤란로가 형성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테헤란로에 그런 집중된 그런 업무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삼성역에는 또 국제그룹복합지구라는 이제 거대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그 수요층의 폭발적인 증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매물에서 좋은 거는 잠실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일부호수 같은 경우에는 롯데타워라는 이 서울의 랜드마크가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사실상 본 매물에서 이 롯데타워 그리고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5층짜리까지 생긴다면은 105층에 그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까지도 조망할 수 있는 향후의 그런 조망권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매물에서 뭐 5호선을 또 이용하신다면 5호선을 타면은 또 강북 중심지까지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측면에서 강북 중심지의 그런 수요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입지에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 같이 제2 롯데타워가 두 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의 그런 조망권을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이 서울의 아주 큰 그 녹지, 예, 올림픽 공원도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또 올림픽 공원을 바라보는 쪽은 올림픽 공원의 뷰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강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고수부지도 이용을 할 수 있으면서도 또 한강 라인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자동차를 이용할 때 또 간선도로 진입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교통적으로 좀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입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구청, 그리고 뭐 보건소, 그리고 구의회, 그리고 경찰서까지 바로 나란히 이렇게 그런 공공기관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또 건물도 예쁘고 좀 쾌적한 그런 환경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경찰서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보안도 이제 철저한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내동 하면은 이제 아산병원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를 해 있어서 또 종합병원이 가까이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편리하다라는 거 뭐 많이 아실 테고요. 또 이쪽으로 해서는 카페 거리라든지 레스토랑도 잘 되어 있으면서 뭐 영화관과 같은 그런 먹거리, 놀거리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인기가 아주 좋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호재 부분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둔촌주공 아파트까지 본 매물에서 도보권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22년 완공 목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12,000세대의 그런 대단지 고급 아파트가 생긴다면은 인근으로 해서도 뭐 가격 상승세를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투자를 하셔서 뭐 이때쯤이면 많은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뭐 타이밍이 좀 잘 맞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바로 올 12월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는 이 3단계 구간도 지금 개통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9호선이 또 연장이 되면 또 그 인근으로 해서 또 얼마만큼 가격이 상승이 될지 뭐 기대가 되는데요. 그 매물 또한 고산하고 좀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이 8호선. 이 강동구청역에서 도보 이제 4, 5분 거리에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중점이 암사지만 이제 남양주까지도 이어지는 측면에 있어서 시내뿐만이 아니라 시외로도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좋은 호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값 상승의 황금키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직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직장 중에서도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덕동 고덕지구 쪽으로 가시면 이제 이 상업 업무 복합단지가 이제 집중이 되면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삼성의 그런 대기업이 또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면 인근으로 해서 집값 상승은 굉장히 큰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강동구 자체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서도 이러한 업무 시설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상승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매물에서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건물 가치입니다. 이 아파트입니다. 26세대의 한계동짜리 아파트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는 이제 그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면서도 옵션이 아주 꼼꼼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거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고급스러운 거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제 롯데타워도 조망이 되는 그런 호수들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 롯데타워와 그리고 올림픽공원 조망도 되는 호실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조망권이 사실 서울 시내에서는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건물 가치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이 뭐 일반 그런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의 작은 방만큼 이렇게 큰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사실상 본 매물이 방 두 개에 그리고 욕실도 두 개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1, 2인 가구들이 좀 고급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1, 2인 가구들, 뭐 여성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이 되어 있더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장실도 두 개로 2인 가구가 살 때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아주 넉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하 2층부터 14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0% 자주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활용 전략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저평가된 강동구, 그리고 강동구 중에서도 저평가가 된 성내동입니다. 게다가 이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잠실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잠실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잠실하고 같은 그런 집값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넉넉한 주차 시설도 이제 장점이 되는 이제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 2인 가구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옵션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물론 다 들어가 있고요. 뭐 그 김치냉장고라든지 커피메이트까지도 이제 들어가 있는, 오븐도 들어가 있는 이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세보다 지금 저렴한 매매가라는 것도 큰 시세 차이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입지도 좋고 호재도 많은데 가장 큰 포인트는 저렴한 매매가인 것 같아요. 가격 좀 짚어주세요. 네, 매매 금액이 5억 6천만 원입니다. 네, 사실 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5억대의 아파트 뭐 강동구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5억 6천만 원으로 매매 가격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세를 활용한다 하시면 전세 예상가가 5억 1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5천만 원으로 아파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매물 인근으로 해서 같은 평수의 아파트들이 거의 2억에서 한 4억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정보 드렸습니다. 네, 아직 저평가된 지역으로 가치 상승 기대해 볼 만한 강동구 성내동의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버라인 우암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